와우. 우리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다. 어, 좋다. 저 좋아하는 음식이 저번에도 질문에 있었어. 유튜브 질문에. 나는 좋아하는 음식이, 일단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매운 음식이야. 매운 음식 뭐 있을게? 떡볶이, 매운 떡볶이, 매운 치킨. 닭발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닭발 양념을 좋아해서 닭발 먹으러 따라가면은 나는 콩나물만 먹었어. 그러니까 주먹밥에 콩나물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서 닭발집을 되게 좋아했어. 닭발은 안 먹어. 먹긴 먹는데 못 먹진 않는데 씹으면서 되게 좀 불편해. 뭔 말인지 알지? 씹으면서 아씨 뭔가 그 노란색 발 생각하면서 먹어서 그래. 맞아,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주먹밥을 먹기 위해서 닭발을 시키는 스타일이야. 어, 맞아. 어, 부대볶음면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하고, 어, 매운 카레 당연히 좋아하지. 매운 카레 맛집은 카코코 이치방이라고 있거든. 이게 일본 체인인데 코코 이치방 여기 쳐서 한번 가봐봐. 존나 어때? 아니야, 코코 이름은 그냥 지은 거야. 부르기 쉬운 이름 중에 내가 동물을 처음 키워봐서 어떤 이름 지을까 하다가 그런 거야. 손주 불냉면 이미 먹어봤지. 근데 손주 불냉면은 솔직히 리뷰하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 잘 먹고 막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집에 손주 불냉면 있어. 근데 엄청 내가 맛있게 매운 걸 상상했나봐. 그냥 조금 그냥 엄청 맛있진 않았어. 다들 다른 리뷰를 봐도 엄청 맛있게 먹진 않거든? 근데 엄청 매워. 혀가 아파. 어, 나 약간 변태인가봐. 고통스러운 그 하다칼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매운 거 먹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대. 마지막 한 끼만 먹을 수 있대. 근데 그때 생각나는 음식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래. 그러니까 딱 상상해서 딱 한 끼만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상상했더니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해.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감자튀김을 되게 좋아해서 나는 햄버거가 생각이 나더라. 햄버거랑 프렌치 후라이랑 콜라랑. 그때는 수제버거라고 대답을 했거든. 그냥 수제버거랑 감자튀김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삼겹살 먹을 것 같아. 소고기도 아니야. 그냥 삼겹살이랑 김치 구워가지고, 버섯 구워가지고, 마늘도 굽고, 고추 막상에 찍어가지고, 그 아침 구이는 거 그 상추에다가 깻잎 올리고, 삼겹살 두 개 올리고, 마늘 구운 거 올리고, 쌈장 이빨 올려가지고 입에 구겨놔서 먹는 그거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 생각난다고 그만 말하네. 쭈꾸미 삼겹살 다 먹어봤지. 나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는 거. 아, 나도 침 고인다. 근데 웃긴 거 얘기해줄까? 사람들 보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은 어, 좀 조미료만 난다, 어, 느끼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나는 약간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식당에 가면은 먹고 어? 엄마 손맛이라고. 우리 엄마가 조미료를 많이 썼었나봐.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 손맛이 어, 조미료가 많이 나와. 식당에 가서 먹으면 엄마 맛이 나. 나는 육개장이랑 감자탕을 20살이 넘어서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거 알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20살 넘어가지고 내가 이제 밖에 사회 나와서 살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근데 나 육개장 먹어봤다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 그런데 엄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엄마 왜 나한테 육개장 안 했어? 이러니까 엄마가 싫어한대. 엄마가 싫어. 제가 고기 잘 구워요. 물결표.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만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낌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웃긴 게 어릴 때부터 나는 편식을 안 했는데 언니가 편식을 조금 했거든? 근데 엄마가 편식해도 뭘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가 팔을 안 먹어. 엄마가 팔을 편식하니까 우리한테 그 딱히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는 그 파 맛이 싫어서 볶음밥 먹다가 파가 입에 넣어 들어갔잖아. 그 패턴에 파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음식 또 있어. 어떤 거 있냐면 조금 징그럽고 약간 그런 거 못 먹어. 천엽이나 소간이나 번데기도 아예 못 먹어. 벌레류도 아예 못 먹고 고수도 못 먹어. 선지탕도 안 먹어. 선지국 못 먹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먹는다는 게 응 싫어 안 먹어가 아니라 먹긴 먹어. 근데 씹으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굳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 어. 그리고 이거는 어제 내 사진을 합성해 준 건데 한솔이님이라고 옛날에 나랑 같이 그 배 만드는 게임 있거든? 어
레포트 같이 해주신 시청자분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해서 버스 기사라고 해가지고. 아, 너무 자연스러웠지? 아 이거 나도 이거 내 손인 줄 알았어.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거 버스 기사 손에다가 나를 합성한 건데 이게 금손이야. 그리고 제발 제목이 제발 아무데서나 먹지 마. 제발 아무데서나 먹지 마. 내가 이날 그 편의점에 파는 그 빅스위트 데니시 패스츄리 이런 거 위에 설탕이 색깔 둘러져 있는 거 있거든? 그거를 방송하면서 먹었는데 이거를 세상에 그래픽까지 약간 조절해가지고 화질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다 저거 뭐가 아 저거 뭐가 이상했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하는데 나도 2초 뒤에 빵 터졌어. 그리고 대박 우리 동네에서 걸뿐님 봄 기대되지? 대박 우리 동네에서 걸뿐님 봄 여기서 밥 먹어요. 아니 근데 왜 거기 파는 데서 앉아서 먹고 있냐고. 눈 감고 그거 여기서 먹어야지. 잘못됐네. 들어가서 먹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꼬라더들을 위한 구독 리액션이라고 만들어주셨어. 맞아 나 단소 사야 될 것 같아 리액션 하려면.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 이것도 나중에 업로드 할 건데 이거는 이따가 트게더에 올려서 골라줘. 다들 금방 나는 갈 거야. 가자 다들 쉬어라.